농구 선수 현방구 하승진.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요? 네. 리바운드 잡아서 까는 거. 이거에 네. 이거에 화나서 뒤통수를 때리는 게 서장훈 씨죠.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 맞아. 저, 맞아. 승진씨 뒤통수를? 너무 네. 마크를 당하니까. 제가, 제가 맞았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요. 네. 장훈 형님이 저보다 키가 작으시니까. 아니,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자꾸 팔꿈치에 이제 막 얼굴을 좀 걸리시니까. 농구장 사상 최초의 뒤통수였다죠? 가장 높은 뒤통수. 이게 그만 나가야 되는데. 아, 하승진 뒤통수 때리기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제 키가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지금. 네. 혹시 중학교 때는 키가 어느 정도? 지금 키가 몇인데요? 167. 167? 또 올렸어. 또 올렸어. 165잖아요. 얼마 전에 종합권 좀 받았어요. 165 아니에요? 167이에요. 67.5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167이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3학년 때 나. 컸구나. 와, 요즘 이게 유행이래요. 하승진 씨 키에. 와. 일단 저는 지금 8살 때 있어요. 형제는 8살. 정윤희 씨하고 저는 8살. 정윤희 씨하고 미취학이에요, 지금. 미취학이죠. 제가 그 중1에서 중2 올라갈 때 키가 바짝 커가지고 그때 성장통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그때 맨날 있었어. 아, 진짜로 그때 막 고통스러워서 막 다리 아프다고 엄마한테 막 나 다리 왜 그러냐 그랬는데. 잘 때마다. 네. 성장통? 네. 근데 그 고통이 바짝 있었고 이제는 괜찮은데. 승진 씨 성장통을 겪은 건 언제예요? 저는 성장통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빈혈이 되게 심하게 와서 6cm가 컸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심코 발을 밑을 봤는데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 정말? 왜요? 와, 네. 발, 아, 발이 이 정도면 발, 돼야 발이 없이 어마어마한 350이요. 350. 350이요? 여기 혹시 저 청문회하러 온 거 아니죠? 네. 신기해서 그래요. 청문회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350. 상의는 사이즈 몇 입으세요? 사이즈가 없죠. 뭐 5X라지 이런 걸 입긴 하는데 다 해외 직구라. 예, 해외 직구로 많이 사죠. 그나마 좀 직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니 나는 알죠. 5X라지. 그럼 옆으로는 네, 승진 씨 많아죠. 아니 근데 학창 시절에 키 때문에 거의 뭐 사이드에 계셨다는데 키가 너무 커. 사진 찍을 때 그럼 사진이. 이거 뭐 진짜 이거 사이드가 아니라. 어머 선생님 줄 알았어. 이 왼쪽이 언제 때예요? 6살 때인가? 5살 때인가? 근데 잘 보면 하승진 씨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이 유치원생은 굉장히 얼어있는 표정. 까치발 들었어, 까치발. 뭐 까치발 들었네. 까치발 들고 있어. 대단 남다르다. 제가 5.6kg 태어났거든요. 그건 근데. 그래서 근데 자연분만으로 나셨어. 아이고, 아이고. 누나도 저랑 똑같이 나. 대단하시다. 네. 어머님이 진짜 대단하시네. 네. 근데 이제 말라가지고 길게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가늘고 길게 태어났다니까. 이게 생모 이게 몇 살? 이거 맞춰보세요. 깐남 얘기 아니야. 맞춰보세요. 이게 언젠지. 5개월은 돼 보이는데요? 이게 생후 한 달. 30일. 네, 아니 엄마가 힘들었겠다. 네, 자연분만으로. 아니 자연분만 하시고. 생후 한 달. 목욕통이 작잖아요. 목욕통이. 진짜. 다리가 짧아요. 생후 한 달 사진 이렇게 야하게 느껴진 거 같은데. 아, 진짜 생후 한 달인데. 아니 그런 말 하면 좀 이상해서 나도 말은 안 했는데 한 달짜리 깐난 애기가 이렇게 참 부러움을 주네. 표정 그 때문에 너무 그놈에. 저도 놀랬다 이거. 엄마 와, 너무 힘들었겠다. 엄청 고생 많이 하셨어. 자 이번에 보실 영상은 우리 대세 예능 거인 하승진 씨하고요. 4개월째 함께 하고 있는 이충훈 매니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다. 아니 길쭉한. 어머. 와. 와. 하승진이 홀로 있습니다. 원한다. 한 손 더. 와. 승진 씨 목소리 너무 멋있어. 야 블로킹 하는 거 봐. 안녕하세요. 한참 올라오네 한참. 아 아침부터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침도 드셨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원래 이런 분위기인가요? 저만 얘기하고. 저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아 저 몰라가지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어머 너무 낮지 않아? 아니 이거 몇 인승이지 이게? 이거 5인승이죠 5인승. 아니 하승진 씨 네. SUV를 사지 그랬어요. SUV는 제 감성이 좀 안 맞더라고요. 승용차로. 예, 예. 뭐 감성 때문에? 예 감성 때문에.
죽여 들어가시고 지금 거의 뒤로 누워 있어요 지금. 네. 인간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 왜 이러는 거야? 특히 차에서는 한시도 가면 안 있어 진짜. Let's get it! Let's get it! 아, 큰 부자, 큰 부자 말로만 들었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아, 컬러링이 너무 영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무세요? 아직 주무십니까? 방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어머. 와, 다. 몇 시인데? 지금 이제 해가 중천에 떴죠. 11시 다 돼가서. 아, 누구죠? 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아, 일어나야겠네. 누구시죠? 아우, 새벽에 자다 깨다. 언제 늦게 들어와서. 저는 아는 분인데? 요울인데? 예전에 김원석 씨 매니저예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승진 씨 매니저 이충훈 이사입니다. 아, 이사님! 이사님이면 매니저 경력이 얼마나 되실까요? 저 횟수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사님 되셨다. 네네. 이사님 되셨네. 20년 전에 김한석 씨 매니저였으니까. 20년 전에 저랑 김한석 씨랑 유재석 씨랑 이유재 씨랑 같은 소속사이던 시절에 저희 회사에서 매니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역대 전참시 매니저 중에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은? 그래요. 이사님이 나왔어요. 저희한테 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승진이가 조금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제가 본 사람 중에 흥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버겁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매니저들처럼 케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에요. 네. 44살에 힘들지. 하승진 씨 체력 어떻게 따라가요? 이거 했던 거 아닌가? 뭐야? 동구 게임. 이거 말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있어. 형, 저 업셋 찍었던 거예요? 아, 승진이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지금 방송 일하는 것만 해도 되게 바쁜데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재밌어서 빼놓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면 한 편 충분히 나와요. 근데 좀 짧게 쳐야 돼. 하승진 씨는 바쁘다. 텔레파시. 여보세요? 아니 뭐 컬러링 들으려고 전화했더니 컬러링도 올리기도 전에 봐도 전화 하려니까 딱 바로 전화가 왔네요. 아니 앞이야 내려와. 식사하셨어요? 난 아까 집에서 간단하게 혼내고 왔지. 간단하게요? 혼내고 왔어. 저도 아까 형 사준 줄 알고 저도 먹었죠. 텔레파시 받아가지고. 난 텔레파시 보낸 적이 없는데. 아 오시지 말라니까. 힘드신 게 제가 간다니까. 내려와 밑에 있을게. 오셨어요? 내려갈게요. 간다. 들어가세요. 저 받는 거 아니야? 어머. 머리 조심. 와.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운전할게요, 형. 아니. 부담스러워. 타. 아, 부담스러워서. 아이, 싫어. 타. 부담스러워 진짜. 아니야, 아 연예인도 아닌데 뭐야 이게. 아니야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해. 아 그 뒤에 탈까? 아니야. 뒤에 탈까? 아니야. 자기가 연예인도 아니고 이제 뭐 방송 시작하는 새내기인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냥 자기가 혼자 다니겠다라고는 하는데. 아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진짜.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게. 점점 스케줄이 좀 많아지면서 혼자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현장 매니저 뽑는 동안 제가 그냥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아마 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제가 운전하고 다니고 싶어요. 이사님 태우고 차라리 그냥.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바쁘면 대본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야 오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살라고 줄 서 있는 아이구야. 줄 서 있는 아이구야. 왜? 왜? 아이구야.
왜요? 줄 서 있는 아이고야. 아니, 빠져야 돼. 아. 진짜 아이고야 나. 아니 현장 네. 떠난 지 꽤 됐나요? 아이고. 아예 딴 데로 가네. 수원인데 저기. 이런 데는 한번 잘못 아. 빠지면 한참 갔다 본다고. 아 그럼 시간이 좀 늘어나는데. 이거 탔어야 돼. 아 좀 요즘에 길치라고 해야 되나? 아, 원래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게 처음 길 가는 거라서 조금 제가 네비를 좀 잘못 봐가지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내기 때는 이렇게 하면 매니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그래서 한 300m부터 계속 얘기해. 아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불안해하죠. 아, 제가 그런 거 지금 그러거든요. 여기 타는 거 없나 다시? 여기 유턴 하시면 돼요. 아 그래? 아 이제 막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가 좀 그러네. 하나 보세요. 뭔가 좀 감성이 풍부해진다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살짝만 건드려도 저는 그걸 이제 약간 좀 시로 좀 표현하고 시로. 아 시도 드시네. 시를 가지잖아. 안 하는 게 없네. 웃는지 안 웃는지? 봄이 오는구나. 앙상한 나뭇가지 볼날도 머지않았다. 차갑게 느껴지는 메마른 나뭇가지. 꽃도 열매도 잎사귀도 없는 나는 그저 물 위를 떠다니는 초록. 근데 승준 씨가 깊다. 감수성이 예민한가 봐요. 좋은데요, 시가? 응, 시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우울해지죠? 아, 우울해지고 우울해진 건데. 네. 잘 안 들려. 아, 요즘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잘 안 들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니, 별 말씀을요. 원래 저 차에서 나오면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쵸? 와. 저 축제 차량에 미니 버전이 나왔나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까면서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아우, 고생했어. 아니. 갈 때 제가 운전할게요. 아, 어. 갈 때 제가 운전한다고요. 승진이 스케줄 나올 때만 목이 되게 뻐근하더라고요. 승진이를 하도 올라다 쳐다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목이 너무 아픕니다. 아, 그렇겠다. 승진 씨랑 대화하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를 보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아, 현대인들 지금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니까 거북목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늘 보세요. 인간 도수 치료네, 인간. 여기 어차피 1층에 커피숍 있으니까. 자고 있었는데. 승수! 잘 지냈냐? 오, 처음 왔어, 여기. 유도 선수,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 아 여기 뭐 커피 커피 한 잔 혼내 좀 혼쭐 좀 내야지 커피 누가 그렇게 혼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그냥 먹자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심에 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면 김치찌개 혼내는 거 어때? 아니야 예 형님 혼쭐파리 한번 내시죠. 그냥 저희는 그냥 그렇게 요즘 그냥 해요. 그냥. 아이 그런 이런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진짜 음식 그냥 폭행하죠. 전체 입원 시켜버리죠. 어쨌든 짜장면 폭행했거든요. 작사를 해본다고. 네. 아이스? 해장 커피는 뭐지? 해장 커피는 뭐예요? 꿀이라고 할게요. 저도 술 마셨으니까. 아. 해장 커피 오케이. 토마토. 해장 커피? 다 건강 생각하네. 어? 어? 나 출입증이 어디 갔지 또? 아까 나 출입증 갖고 왔었는데?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죠? 출입증이 없다? 아이 매니저가 이거? 출입증도 놓고 다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 매니저 어디 갔어? 이 매니저. 아, 이 매니저. 저 앉는 거 아니야? 앉는 거 아니야? 달 뻔했어. 머리 조심. 림보인 줄 알았어. 다른 분들 오셨으면 인사 드려요. 네, 인사도 드리고 가시죠. 인사 드려야지. 저 아직 루키니까요. 루키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 좀 하시나요? 아, 용만이야. 명수 오빠, 명수 오빠. 예, 네, 잘 부탁드릴게요. 퀴즈를 풀고 왔잖아. 예. 네. 가능할지 모르겠다. 왜요? 되게 어려워. 이거 쉽지 않은데. 저 잘해요. 앞전에 저 변호사 두 분 날라갔어. 아, 진짜요? 기대를 할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 뭐 드시나? 생선 구이집. 아, 이 근처에 생선 구이집 시키셨네요. 저 잘해요. 오, 약간 용병 느낌인데? 케이비랑 용병 느낌. 저는 난쟁이 만든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쌤도 잘 보인다. 위에서 이렇게 훌러 보는 거 참. 저분은 심지어 모델이에요. 아, 저는. 안녕하세요, 선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친화력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기를 여태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승진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주위 사람들 잘 챙기고 너무 잘하는 걸 보니까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오프닝에 토크하고 네. 스피드 퀴즈 들어가는데 스피드 퀴즈에서 이기면 이 3-3-1을 저희가 따올 수 있어요. 네. 하,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요. 아 부담. 안녕하세요. 네. 애기들. 아, 예뻐라. 진짜 귀엽다. 어 안녕. 안녕. 반가워. 안녕하세요. 잘 부탁할게. 잘 부탁할게. 반가워. 농구 좋아하는구나. 네. 아 그럼 좋아. 한국말 되게 잘한다. 농구 준비 왔어요? 와. 농구를 되게 좋아해. 이런 거 할 수 있어? 자세가 있어. 아~ 농구공이랑 있어야 승진씨 멋있어. 이런 거 그냥 밥만 있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손가락에 힘 딱 주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자 손 이렇게 하고 있어. 딱 힘 주고 있어. 내가 넘겨줄게. 힘을 줘. 짠! 애들은 너무 좋아.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마이크 찾으세요. 가자. 승훈 씨 옆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어머머. 순발력, 순발력. 야, 근데 확실히 옹성훈 선수여서 반사신경이. 네. 아이고, 승훈 씨. 전설의 스포츠 스타 특집으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NBA 진출 국내 최장신 센터 한승재. 아, 반갑습니다. 나도. 아. 혹시 최용만 선수 성대모사 됩니까 혹시? 그거는 사실 전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 국민이 다 한다고요? 네. 혹시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승재. 맞는 거 아니야? 아, 나 멋있다, 그런가. 아, 선아, 멋있습니다. 잘한다. 최영만 씨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네?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최영만 씨? 그럼 없어요. 한 번도 봤는데 길거리에서 오해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최영만 씨인 줄 알고. 맷돌! 어이! 쏘리. 진짜, 너 최선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맥주 쫙 시원하게. 생맥? 아 좋죠. 어머 뭐가 좀 좋다. 멋있다. 생맥. 간단하게 딱 생맥 딱. 혹시 뭐 추우시면 저 따뜻한 국밥 같은 거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 어? 갑자기 왜?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오! 어디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아니 모양이 로맨틱하지 않아. 복사대 가는 줄 알았어. 저, 뒤에, 뒤에서 떨고 계시는 뭐예요 지금? 아니 뒤에서 떨고 계시는 거 잠깐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냐고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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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들 수단 시대다 수단 시대 너무 추운 게 안 탔잖아요. 저희 작가님 추워서 지금 가시는데 외투를 떨어뜨린 장면 있잖아요. 저는 자세히 봤거든요. 던진 거예요. 던진다니까 미안해하는 연기하시더라고. 이게 손목이 이게 떨군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내다 꽂더라고. 제가 이 사진 옆에서 쭉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눈이 높아요. 첫 회사를 저랑 같이 있었으니. 여배우 혼자 셨어요? 네? 여배우 혼자 조혜련 씨랑 같이 있었어. 눈이 높으시네. 근데 영훈이 형 진짜 외롭긴 하신가 보다. 많이 외로우세요? 아, 추워하셔서 드리는 거야. 수고하신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일과를 딱 끝내고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면 더 좋지 않아요? 난 탄산을 빨리 많이 못 먹거든요. 아, 전 탄산을 빨리 마셔요. 빨리 먹어. 빨리 마세요. 몇 초? 네? 몇 초? 2초가 가능하죠. 2초가 가능하죠. 500잔을 2초에 먹는다고? 네. 500을? 네. 에이, 말도 안 돼. 502초에 먹으면 내가 이거 살게. 2초 때? 못 마시면 제가 사는 거고? 3초 넘어가면 네가 사는 거고 네. 3초 전에 먹으면 내가 사고. 오케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500을... 목이 아픈데 저거는. 시작! 어? 우와! 어머 어머! 우와! 500cc 맞아요? 우와! 2초 2판! 2초 2판! 우와! 아니 뭐야 맛을 아예 못 느낀 거예요? 그냥 열어놓고 그냥 붓는 거죠. 근데 저렇게 먹는 게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먹어도 시원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목구멍이 큰가 보다. 와 저거 목도 따가운데 넘기기. 아, 내가 늦게 눌렀어. 인정. 인정 인정. 잘 먹습니다 형님. 아 원래 살라고 했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이요. 승진아, 형이야. 너가 참 인성 하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일을 하게 됐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가족들 화목하고 행복하게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 승진아 형이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아니 그 500짜리를 2초 컷 이거는 네. 안 괴로웠어요? 따갑구나? 사실 이게 계속 하면 좀 무뎌져요. 단체로 회식하면 맥주 뭐 원샷 하기 내기 시합, 뭐 술 빨리 마시기 시합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내공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와. 아니 예전에 라스에서 추상훈 씨가 콜라 마시는 거 엄청 화제됐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트렌드 트림을 안 하는 거예요? 오! 저 맛있는 것도 아프겠다. 와, 대단하다. 자, 포인트는 트림이에요. 자, 음악 주세요. 아, 진짜. 에이, 젓가락.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맞는 거예요? 예,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까요? 500이죠, 지금? 500잔이에요. 하승진 씨가 들고 있으니까 왠지 그 초밥에 간장. 생선 모양 있잖아. 생선 모양 간장 맞아, 맞아. 수식을 사라집니다. 수식을 사라집니다. 어머, 진짜, 진짜. 어머, 진짜, 진짜. 어! 젤리야? 콜라 젤리? 어머, 콜라 젤리? 어머. 우와. 트름은 웬만하면 잘 트름은 아 진짜로?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공룡이다! 나는 동경수 트름하고 여기도 안 써요. 얘는 새내기라 일단 던지고 안 써요. 적당히 편집해 주시겠습니다.